와인업계 EBS 저희 새롭게 기획된 브루고니의 삶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지브레 샹베리땡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막산에 우픽상을 했으니까 이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좀 지브레 샹베리땡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브레 샹베리땡 면적이 약 500헥타 정도 돼요. 2018년 기준으로 약 500헥타 되고 연간 200만 병이 넘는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꽃띠든 이에서는 마을 단위로서는 가장 큰 면적이고 가장 많은 생산량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이제 1847년까지 지브리로 불렸지만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밭인 샹베르땡이 더해져서 지브리 샹베르땡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부르고뉴의 왕이라고 불리는 지브리 샹베르땡은 그만큼 이제 구조감이나 파워면에 있어서는 다른 부르고뉴를 압도하고 있는데 피노누아로 만든 묵직한 풀바디 와인들을 생각하면 아마 지브리 샹베르땡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섬세하고 화려한 여왕 같은 와인은 이제 샹골 뷰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지브리 샹베르땡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이 굉장히 사랑했던 와인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는데 재밌는 거는 프랑스 와인 역사에서 나폴레옹이 제법 많이 등장을 해요. 한국에서 제가 유행시키는 그 샴페인 사브라지나 그런 것도 나폴레옹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다음에 나폴레옹 특집으로 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아저씨가 여러 그렇죠. 와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사브라지 챌린지 나중에 한번 클리어 한번 하시죠. 한번 하시죠. 그러면 이제 어떤 품종들이 지브리 샹베르땡에 생산이 될까요? 이전 시간에 수업을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에이포스법을 살펴보면 이제 샤르도네, 피노블랑, 피노그리가 재배 가능하고요. 또 15%까지 블렌딩이 가능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만드는 생산자는 거의 없어요. 지브리 샹베르땡 하면 거의 다 레드와인만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드는 40헥토리터까지 허용이 되고 빌라주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최소 10.5도, 프레메크루는 11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1드가 낮네요. 뭐 40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제 부르고니 하면 그랑크리 등급이 좀 어렵잖아요. 등급에는 가장 높은 등급은 그랑크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크루, 빌라지, 레지오날 이렇게 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빌라지급 같은 경우에는 브로숑의 끌리마 11개를 포함해서 한 330헥타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에 따라 스타일의 변화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묵직한 풀바디의 와인들이 생산되죠. 나중에 이제 와인 테스팅을 하면서 빌라지의 추천 와인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게 이제 프리메크루인데 끌리마가 총 26개예요. 총 면적은 79헥타 정도 되고 가장 뛰어난 포도밭이 이제 끌록생장이거든요. 근데 끌록생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그랑크루를 능가할 만큼 고가에 판매되고 있고 또한 이제 퀄리티 역시 아주 좋은 편이에요. 끌록생장 바로 옆에 있는 담벼락 안쪽으로 끌록생장이 있고 담벼락 밖으로 이제 라봅생작이 있는데 라봅생작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굉장히 뛰어난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끌록생작을 지나 건너편에 이제 레까제띠에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 반대쪽이죠. 이제 샹베리땡과 클로드베즈를 쭉 지나서 이제 모르생드니로 내려가는 그쪽에 이제 오꼼보뜨라고 하는 와인이 굉장히 좋은 밭 중에 하나죠. 왜냐면 그 그랑크루에 둘러싸여진 포도밭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퀘피오라고 해서 그 히샤세갱이 만드는 포도밭도 상당히 좋은 포도밭, 조금 저평가된 포도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밭 중에 괜찮은 밭이 베레르가 클로드베즈하고 맞닿아 있어서 아주 뛰어난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뛰어난 생산자가 없어서 좋은 와인은 사실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루고뉴는 생산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물론 몇 명이 있는데 막 눈에 띄게 좋은 생산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브리 샹베르땡에서 프리메크루 중에 중요한 밭은 클로생작 약 한 6.7헥타 정도 되고 5명의 생산자가 소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르방후소가 독보적으로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가 2개의 비에비뉴하고 2가지 꾸베를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브루네 클레어 역시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한다. 근데 불행히도 루이샤도와 실방 에스모아는 꼬막꼬막하다. 사실 밭의 이름에 비해서는 좀 모자란다. 다음!
그다음 라보승작은 생각보다 면적이 커요. 약 한 9.53헥타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눈에 띄게 잘 만드는 생산자는 없지만은 일정 수준 이상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프리미어 크루 치고는 그렇게 고가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가님 잘 아시는 본노만의 프리미어 크루 잘 만드는 것은 웬만하면 다 편집가도 100만 원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라보승작은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편집가 100불에서 200불 사이에 조그마한 엔진이 많이 포진이 됐어요. 여기 클라우드 듀가라든가 드니모떼, 듀가피, 루스앵 모앙, 그다음에 아르방 조프아, 그다음 페블레, 드로쉐, 필립 파칼레 같은 와인들이 라보승작이 좋아요. 파칼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 있어서 2013년, 14년 그때 2010년 빈티지를 한 100불? 오, 너무 싼데. 매그넘 같은 거 240불, 250불 주고 사가지고 잘 먹었죠. 그러니까 박스로 사가지고 그 크러쉬 와인, 그 미드타운에 있는 와인샵인데 거기 가서 박스로 사니까 또 할인도 해줘요, 10%. 그래서 병당 100불 정도 줬을 거예요, 라보생작은. 싸다, 진짜 싸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오르긴 했죠. 근데 어쨌든 라보생작이 미국에서는 이제 100불대 초반에서 200불 사이에 풀리는 와인들이 많은데 굉장히 맛있는 와인들 많죠. 그러면 드니모어때도 정말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까제띠 아까 말씀드렸던 약 한 8.43헥타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페블라. 페블라의 이제 레까제띠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브루노 클레어 역시 좋고 그 다음에 아르망 후소 역시 탑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게 이제 오콘보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몰생드리는 내려가는 쪽에 그랑크로로 둘러싸인 포도밭인데 여기는 이제 투탑 르루와 투작. 이름만 들어도 아 탑이네. 르루와 투작 하면 게임 끝난 거죠. 그 정도의 프리미어 크루가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이 이제 그랑크루인데 대망의 그랑크루 총 이제 9개의 그랑크루를 생산하고 있어요. 저기 우리 이 작가님 왜 오나요? 아 저 공부 많이 했죠. 우선 제일 위에서 클로드 베제, 샹베르땡 제일 좋은 거 그다음에 라트리에 샹베르땡 그다음에 그리오트 샹베르땡 그다음에 샴 샹베르땡 메일리어 샹베르땡 아이씨 공부 좀 하시라니까 기억이 안 나. 아침이라 총 9개의 그랑크루가 존재를 하고 약 면적은 88헥타예요 프리미어 크루보다 오히려 10헥타 정도가 더 큰 편이에요. 그리고 모두 레드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샹베르땡이 약 13.57헥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베즈가 15.78 클로드베즈가 조금 더 큰 편이에요. 두 폰돈 모두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와인 스타일 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데 매우 풍부하면서도 밀도 높은 근육질의 와인들을 만들고 있어요. 비슷한 급의 와인들 이제 본노만에나 샹볼 뮤지니 같은 와인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탄인이 많죠. 또 묵직한 파워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탑 샹베르땡과 클로드 베즈는 최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숙성을 해야 그 진가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빌라지급 중에서도 10년 이상 숙성해야 되는 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탑 중에 탑인 이제 아르망 후소 같은 경우에 빈티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25년 이상 숙성이 돼야 시음적기 초입부에 들어간다 하죠. 다음 샹베르땡과 클로드베즈는 이제 바로 맞닿아 있고 기후와 토양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클로드베즈가 이제 조금 더 남쪽을 향해 더 많은 경사면을 지니고 있어서 그 다음에 햇볕도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클로드베즈 같은 경우는 그 꼼데드라드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클로드베즈의 포도가 샹베르땡보다 조금 일찍 익어요. 잘 아시겠지만 샹베르땡 하면 누구예요? 후소. 그렇지. 아르망 후소가 거의 뭐 지존이죠. 이제 아르망 후소를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에릭 후소한테 두 포도밭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릭 후소가 이야기를 하는 게 샹베르땡은 좀 더 남성적이고 큰 사이즈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좀 더 타닉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클로드베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섬세하고 복합적이며 미네랄 터치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여기서 유명한 게 에릭 후소가 제가 본 골초 1위 진짜 나요 애티시더라고요. 2위는 셀로스 아저씨. 담배로 따졌을 때 1, 2, 3위가 거의 비슷한데 안샘 셀로스하고 그 막심 슈렌 그 조르주 노란의 막심 슈렌 그 다음에 이제 에릭 후소 3명이 진짜 담배는 에릭 후소는 진짜 담배를 물고 살더라고요. 건강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안샘 셀로스도 사실 담배 피면서 친해졌지. 저는 이제 담배 끊은 지가 한 1년 됐어요. 팔레트가 리프레시드 근데 뭐 가끔 생각나긴 하지. 또 표정이 찐인데 와인으로 승화시키세요. 와인으로 희석하세요 빨리. 와인에서 느껴지는 그 오크터치 구독. 제가 왜 두 맛을 묶어서 말씀드렸냐면 샹베르땡하고 클로드 베즈하고 재미난 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 작가님 아세요? 아니 이거 어려워요.
샹베르땡 클로즈베드에서 생산된 와인은 샹베르땡이라고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샹베르땡에서 생산된 거는 클로드베드라고 표현을 못해.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거는 두 밭을 조금씩 가지고 있잖아. 매주 작은 국이라도 두 밭을 섞으면 샹베르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주자기. 이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지. 레이블에 클로드베즈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레로그텐은 샹베르땡 클로드베즈라고 아니고 거기는 클로드베즈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산자들이 몇 명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샹베르땡만 고집하는 집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샹베르땡 클로드베즈도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좋은 맛이다.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운데 에리구소가 말했던 것처럼 샹베르땡이 좀 더 남성적이고 파워를 지녔다면 클로드 베즈는 좀 더 우아함을 지닌 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본노만으로 친다면 샹베르땡이 나타 줄 거고 클로드 베즈가 리쉬브루 정도. 둘 다 우열을 가지기 사실 어릴 만큼 좀 라타슈가 더 좋지. 이제 어쨌든 그런 이미지, 남성스러움의 끝은 샹베르땡, 여성스러운 우아함의 끝은 클로드 베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다 굉장히 좋아요. 저는 사실 지브리 샹베르땡 많이 좋아합니다. 후소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샹베르땡의 탑 와인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말씀드렸으면 아르망 후소가 지존이에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지존이고 생산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합생산자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드니모테 두작, 두바가피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랄로비즈 할머니 르루아 샹베르땡이 있죠. 네, 이거 르루아 92년 샹베르땡 이거 얼마 주고 마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한 3,000불, 4,000불 주고 이거를 내가 여기 옥션에서 샀는데 800불인 걸 줬어요. 2014년? 그 정도에?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거의 지금 3만불, 2만불 넘잖아요. 만불 넘다. 아무리 오프비티지라도 20배가 넘게 올랐어. 루아 할머니 너무 올랐어요. 말도 안 되게 올라서. 그리고 이제 또 샹베르땡을 꽤 만드는 생산자가 이제 올리비아 번스타인, 그다음에 트라페, 페로미노 정도가 이제 샹베르땡의 탑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베즈의 탑은 이제 역시 아르망 후소 거의 원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꼽는다면 도멘 페블레, 페블레에서 만드는 클로드베즈하고 클로드베즈 꾸베오리팅 두 가지 와인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르코의 클로드베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극급보다는 조금 떨어지듯데 그래도 수준급의 와인들을 만든다는 집들은 이제 브로노클레어, 루스앙모앙 가성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왜냐면 다른 와인들이 너무 비싸니까 부샤페레도 상대적으로 싸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베 번스타인 같은 와인도 괜찮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 한 2014, 15, 16은 진짜 비쌌지. 개인적으로 16 강추. 17, 18은요? 아, 16이 그 집은 정점이었어. 강추. 자, 다음은 샤펠 샹베르땡. 네, 사이즈는 이제 5.48헥타르 정도 되고 엉나 샤펠하고 레, 제모 총 두 개의 클리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샤펠이라는 이름은 노틀담드 베즈 예배당에서 유래가 됐을 거예요. 그랑크루 중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스타일이고 보통 10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 정점이 이미 와. 좀 짧네 이거는. 네. 거의 뭐 빌라지급이고 정점에 이르면 좋은 와인들은 30년까지도 숙성이 가능할 거예요. 사실은 이름만 그랑크루지 그렇게 뭐 추천을 하고 싶은 지역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탑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션 트럼블러, 그다음 클라우드 듀바 두 집 정도가 굉장히 좋은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이제 샴 샹베르땡하고 그 메조이어 샹베르땡입니다. 샴은 이제 12.24헥타 정도 되고 메조아이는 이제 18.59인데 이 두 지역도 이제 굉장히 좋게 표현한다면 섬세하고 여성적이고 엘레간트한 와인을 생산을 하는데 모든 와인들이 그랑크루라고 하기에는 좀 퀄리티가 모자란 느낌이에요. 그리고 샴은 또 샤펠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 조금 더 부드러운 스타일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답이 오시죠? 제부리 샹베르땡 스타일이 아니군요. 야리야리. 근데 잘 만들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탑 생산자 중에는 두가피가 원래 이제 전통적인 강자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루미에도 샴 샹베르땡을 만들어요. 샴 샹베르땡의 지존 같은 집은 드니바샬렛. 드니바샬렛이 생산량이 좀 작아서 그렇지 샴에서는 진짜 독보적인 와인이죠. 부드럽고 숙성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드니바샬렛은 어떤 빈티지라도 최소한 10년, 뭐 좋은 빈티지 뭐 2005년 이런 건 무조건 15년 지나야
시음조끼 그것도 초반에 들어와요. 네, 그 정도로 드니바샬렛 같은 건 잘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와이너리 추천하면서 제가 드니바샬렛은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리베 번스타인도 수준급의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뭐 16년까지 아니 17로 나쁘진 않아.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히샷세깅이 올해까지 일하고 나와요. 2021년까지 일하고 아예 번스타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초창기 첫 빈티지부터 와인을 만들었던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배 아플 거지. 자기가 와인 다 받고 포도팝 관리도 다 했고 심지어 마지도 지분이 예밭이에요. 히샷세게. 근데 이름은 번스타인이 다 가지고 그 심지어는 이제 수출 문제 같은 것도 좀 생겼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본에 히샷세깅이 들어갔네요. 300병인가 600병 들어가는데 일본 생산자가 질문을 했대 번스타인한테. 야 히샷세깅은 올리번스타인 네가 안 만들고 히샷세깅이라는 사람이 만드냐. 번스타인이 야 씨 너 일본에 와인 팔지 마. 이렇게 하는. 근데 히샷세깅이 띵 만든 거지. 지가 만들고 지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사이가 틀어졌고 2021년인가까지 하고 그만둔다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다비드 듀방이 샴샹베르땡을 꽤 만들고 그 다음에 페로미노도 좋은 와인 만들어요. 메조에어 샹베르땡 같은 경우에는 두가피가 이제 완전히 원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로미노하고 토즈 정도가 뛰어난 와인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메조에어하고 샴은 이름을 수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조인데 샴 이라고 붙여서 팔기도 해요. 샴샹베르땡 뒤에 오 메조에어 이렇게 해서 이제 후메가 그렇게 아마 만들 거예요. 그런 집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샴을 많이 붙여요 메조에어보다. 샴이 입에 좀 짝짝 발라주죠. 다음 이제 그리옷 샹베르땡. 면적은 2.63헥타 정도 되고 가장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그리오트라는 뜻은 이제 체리잼에서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그리오트 같은 경우에는 바디감도 좀 라이트하고 부드럽지만 대신 이제 향에서는 굉장히 좋은 노즐을 가지고 있고 샹베르땡하고 클로드 베즈를 제외하면 그랑크루에서는 가장 좋은 와인들을 많이 생산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좀 작은 편이에요. 가장 잘 만드는 집은 이제 프리에. 꼭 기억하세요. 2010년 프리에, 2009년 프리에. 아, 엄청 맛있어요. 그리웠던 진짜 예술. 프리에가 좀 아쉬운 게 2011년부터 네고시앙 비즈니스를 많이 하면서 도맨 와인을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근데 원래 포도밭에서 포도 열심히 계시고 와이너리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에요. 하루 종일. 요새 와이너리에 오래 안 계시네요. 2016년을 테스팅을 하고 사실 조금 실망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프리에도 제가 지금까지 뭐 6번, 7번을 갔었는데 항상 장마리가 나와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는 가끔 가면 선물을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프리에 대한 인상도 너무 좋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프리에라는 브랜드를 알게 돼서 2009년, 10년 정말 무지하게 많이 사먹었거든요. 근데 2016년 딱 테스팅하고 아, 와인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테나를 좀 돌려보니까 아, 장마리 요새 와이너리 잘 없다라고 아 아쉽네요. 어쨌든 그래도 그리오트 하면 이제 프리에다. 그리고 이제 클라드 듀가도 그리오트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급은 안 되지만 고고고만큼 이제 쫓아가는 집이 벤자민 룰루하고 이제 드로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곳이 라트리시에 샹베르땡이에요. 라트리시에라는 뜻은 별것 없는 이란 뜻이지만 실질적인 토양의 성분을 보면 다른 그랑쿠르에 뒤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어요. 꼼두지사의 차가운 방향을 맞기 때문에 더운 빈티지에 또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포도를 식혀주니까 더운 빈티지에 또 좋은 맛을 내기도 하죠. 이제 와인이 좀 더 와일드하고 이제 스파이시한 풍미도 나는데 다른 그랑쿠르에 비해서는 좀 품질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샹베르땡이나 클로드 베즈에서 비해 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라트리시에 가장 이제 잘 만드는 집은 라트리시에 같은 경우에는 탑이 르루아. 르루아 아 독보적인 와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라트리아 저도 좋아하죠. 아로나쇼. 아로나쇼도 2017부터 르루아하고 이제 아로나쇼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2017부터 와인이 월등하게 좋아졌다고 제가 이제 펌프를 좀 했잖아요. 사실 뭐 한국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여행을 모시고 가서 한국에서 친한 지인분들과 저희 거래처 손님들하고 모시고 가서 일주일 사이에 아로나쇼 한 20병 마셨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블라인드도 같이 시켜드리면서 하는데 2016하고 17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요. 와인 스타일도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 프랑스에 무슨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는데 랄로비즈하고 아로나쇼하고 같이 촬영한 거예요. 제가 그때 3개월 정도를 같이 있으면서 계속 할머니한테
배운 거지. 그리고 2017년부터 이제 험드로프에서 올플러스도 쓰고 비오디나믹도 쓰면서 와인이 바뀌게 된 거죠. 2017년 아로라쇼 출시할 때만 해도 제 한국에서 굉장히 쉽게 구했거든요. 그때 막 쌓아놓고 막 먹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구할 수가 없어. 2018년 제가 빌러 달자 한 병만 주세요 하고. 아로라쇼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본인도 욕심이 많고 워낙 실력 있는 생산자라서. 그리고 뭐 라쇼도 굉장히 좋지만 본인 개인 비즈니스로 만드는 샤를라쇼도 이제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또 2급 정도는 아니지만은 또 추천을 해드린다면 도멘 페벌레, 그 다음에 드로셰, 루시앵 모앙 정도가 이제 라트시에서 굉장히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페벌레도 참 많이 마셔요. 페블레도 좋아요. 사실 페블레도 이제 에르완 페블레로 넘어가면서 2006년부터 이제 조금씩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어우 지금 나오는 건 페블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퀄리티를 유지를 하고 되게 좋은 와인인 거지. 그리고 또 싸니까. 싸다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만은 다른 브루고아니 오르는 가격치고는 저렴한 거죠. 다른 나트리시아보다는 싸다. 다음은 이제 소개해드릴 밭은 마지 샹베르떼. 8.95헥타 상당히 면적이 큰데 마지를 MAZIS라고 쓰는데 MAZY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 같은 경우에는 레 마지오하고 레 마지파 두 파트로 나뉘는데 레 마지오가 이제 좀 더 좋은 품질로 보시면 돼요. 마지는 클로드베즈나 샹베르떼 위에서는 구조감이 좀 역시 떨어지고 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스타일. 그러니까 샹베르땡하고 클로드베즈의 파워가 여기 있다면 요 정도 돼요. 물론 가격도 좀 저렴하긴 하죠. 가격이 좀 착각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걸출한 생산자가 있지. 누구냐면 도멘 도브네 르루알메가 만든 이거 98빈티지도 몇 병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두 배럴은 만들지 않았을까요? 582병 1년에 500병에서 많이 만들면 한 600병 만들어요. 800병까지도 만드는데 이거 진짜 지금 제가 처음 마셨던 테스팅했던 게 이게 98 빈티지거든요. 그리고 96, 95 이것도 미국에서 정말 많이 테스팅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하늘나라에 네. 거의 뭐 이건 살 수가 없는 와인이었어요. 네. 강추. 그리고 이제 아르망우소의 와인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마지 중에서는 최고로 치고 그 다음에 두 와이너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수준급의 와인을 만드는 게 이제 올리베르 펜스타인 있고 듀가피 그다음에 아르망 조프와 토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새 이 토즈 거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토즈 맛있죠. 분비도 적당했어요. 토즈가 재미난 거는 그랑크루는 줄기 안 써요. 잘못 알고 있는데 그랑크루는 줄기를 거의 안 쓰고요. 빌라지나 프리미엄 크루에 조금씩 쓰기도 하고 밭에 따라서 빌라지는 100% 줄기를 쓰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본노만의 오션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100% 홀클러스터. 근데 나머지 와인들은 한 20%, 10%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밭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뭐 토즈의 플래그십 와인이라고 보는 미지니 같은 경우에는 줄기를 전혀 안 쓴 그랑크루들은 줄기 안 써요. 토즈 미지니가 몇 병 만들게요? 보통 한 배를 만들 것 같아요. 300병? 150병? 150병은 반배는 200병 정도 만든다고 해요. 그것도 재미나게 제가 그거 좀 좋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다들 끌고 오시더라고 토즈 미지니를.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 이제 루시오 샹베르땡이에요. 3.25헥타 정도의 사이즈인데 루시오시라는 뜻은 이제 작은 바지라는 작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맞이하고 마찬가지로 좀 위쪽은 루시오 뚜 두세스 그 다음에 저기 아래쪽은 루시오 뚜 바 두수스가 좀 더 좋은 품질의 와인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또 아르망우소가 다 가지고 있어요. 또는 진짜 샹베르땡 거의 탑이네요. 아니 탑이 아니 그냥 아니 샹베르땡하고 클로드베즈 면적만 더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량도 그만큼 많은데 그만큼 좋은 와인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이 많이 엄청 부자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에리구소의 딸이 와인을 만들거든요. 아직 미혼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미혼이요? 자 아빠 짐 싸세요 빨리. 근데 또 재밌는 게 나 다음에 이제 아로마수 편에 또 소개를 하겠지만은 언니가 고집이 되게 강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리사이어를 하고 딸이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는 줄기를 좀 섞었어요. 일부 빈치에 따라서 줄기 퍼센트가 높은데 딸은 야 나 베리로만 승부할래 다 뺐어 이제 100% 디스템. 아이의 또 어떤 DNA를 에 그거하고는 또 다르지. 어쨌든 다시 루시옷으로 넘어가서 루시옷은 이제 구조감이나 파워 같은 거는 이제 맞이하고 상당히 유사하고요. 어쨌든 루시옷 중에서 좋은 와인들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탑은 당연히 이제 아르망우소이고 그 다음에 본노만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미네르치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와인들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루미에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필립 파칼레도 굉장히 뛰어난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랑크루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추천 와이너리 앞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브레 샹베르텐 대체 어떤 생산자가 유명한가요? 제브레 샹베르텐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는 생산자들이 있어요. 110명, 120명 사이라고 들었는데 탑 생산자는 사실 10개도 안 되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퀄리티를 지닌 생산자는 아르망후소. 아르망후소는 제가 이 제브레 샹베르텐을 마치고 따로 아르망후소 편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재밌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지. 다음 이제 탑 생산자를 ABC 순으로 소개를 하면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이제 드니 바샬렛입니다. 1983년도에 드니 바샬렛이 설립한 와이너리는 현재 이제 3.8헥타 정도 돼요. 푸드밭은 모두 올게닉으로 관리되고 화학 비료 같은 건 전혀 사용을 안 해요. 그랑크루부터 시작해서 프리메크루, 블라즈, 그다음에 레지오날, 심지어는 화이트 와인까지 생산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포도밭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생산량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부르고니 알리고떼가 있는데 포도밭이 0.19헥타밖에 안 돼요. 아 이거 마셔보고 싶네요. 근데 맛있어요. 아 와이너리 저하고 같이 가시지 않았나 여기? 그때 알리고떼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맛있구나. 달라고 해서 일부러 달라고 해줬는데 그래서 수량이 작아서 사실은 릴리즈 되고 나서는 쉽게 찾아보기 있는데 저는 이제 배럴 가면 한 잔씩 테스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드니 바샬렛이 거의 원탑이라고 하는 샴샴베르땡 여기 이제 0.43헥타인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빈티지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25년에서 50년 정도까지 숙성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어려운 빈티지 97년도 2015년에 마셔도 아쉽고 걸리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기 숙성형의 와인은 생산된다. 드림바샬렛에서 또 물건이 빌라지즈 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꽃대드니 빌라지즈. 근데 얘가 한 4개의 파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블렌딩해서 만드는데 아 얘 끝내줘 진짜. 진짜 끝내줘. 이거는 보이면 무조건 사세요. 이거 한번 좀 찾아봐야 돼. 굉장히 좋은 와인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아직. 그리고 이제 엔트리급 와인인 부르고뉴 후즈가 이제 보통 4-5년 숙성되면 마실만 해줘요. 부르고뉴 후즈가 4-5년을 숙성을 한다면 사실 웬만한 빌라지급 이상이 필요한 거죠. 상당히 클래식한 생산자고 이집 같은 경우 이제 줄기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듀가피. 이제 듀가피 같은 경우에 1975년에 첫 빈티지를 생산을 했고 현재 9.88헥타, 약 한 10헥타의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샹베르땡에서는 가장 생산량이 작은 0.1헥타도 안 돼요. 0.05헥타. 1년에 듀가피 샹베르땡 한 300병 만들어요. 정말 레어요. 딱 한 배럴. 300병에서 뭐 한 400병 정도 만드는데 그걸 필두로 이제 뭐 프리메크루, 블라즈, 레지오날 여기도 이제 모든 등급의 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도 조금 소량이 생산되는데 먹소가 꽤 맛있어요.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듀가피 아, 먹소는 예. 상상도 못하겠네요. 먹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르소하고 그 다음에 샤샬몽넛이 프리메크루 두 가지 화이트가 있어요. 샹베르땡이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은 마지 샹베르땡하고 프리메크루 중에서 이제 라버생자, 그 다음에 푸티샤펠이라고 하는데 빌라직도 수준급의 퀄리티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클로드 로이라고 해서 이제 빌라직급 중에 하나인데 포도만능의 평균 수익은 빌라지인데 50년에서 100년이 완전 비에비뉴지. 그리고 이제 두가피를 소개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비에비뉴인데 기본적으로 얘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다 50년이 넘어요. 그리고 심지어 100년이나 110년 된 포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인 이름에 비에비뉴가 다 붙어요. 2003년도부터 이제 비오하고 오가닉을 섞어서 포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줄기는 보통 한 30에서 50% 사용을 하는데 이 비율이 좀 달라진다고 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클래식한 생산자고 빌라지급도 20년 이상 숙성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집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강성이라서 이 집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빌라지급 이제 한 20년 숙성하면 지금 이제 이 집 뭐 빌라지 2002년 맛있어 99년 2002년 2005년 그럼 빌라지가 맛있다니까. 2005년 빌라지 아직 어릴걸. 그러니까 이 집은 20년 되면 대박이다.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한 생산자다.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이제 드니 모떼예요. 2006년에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아버지인 드니 모떼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인 아르노 모르떼가 이제 물려받아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포도밭은 10.87헥타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오가닉으로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고 줄기를 전혀 사용 안 해요. 이집 같은 경우에. 그리고
플래그십 와인인 샹베땡을 필두로 프레미엄 크루, 블라쉬, 레지오날 모든 등급의 와인들을 만들고요. 작지만은 이제 부르고뉴 블랑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0.15 헥타르를 소유하고 있는 샹베땡이 진짜 예술이에요. 타일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아르망후소에 견줄 만한 뛰어난 품질을 지닌 와인을 만들고 있고, 프레미엄 크루 중에서는 당연히 라보생작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네고시앙 비즈니스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네고시앙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집은 네고시앙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뭐 지금 아르노 모로떼 이름을 달고 나오는 본마르라든지 에세조라든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아버지보다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이제 아버지가 만들었던 드리모떼가 만들었던 와인들을 마셔보면 아들이 사실은 좀 더 실력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해요. 사람도 좋고. 그리고 뭐 26살에 와이너리를 이제 갑작스럽게 물려받게 됐지만은 지금 최고의 위치에 올라선 생산자고, 뭐 파워, 밸런스 아무 할 데 없어요. 상당히 모던한 스타일.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 드릴 집이 도멘 프리에가 있는데, 이제 그루트 샹베르땡하고 클로스 생작은 뭐 넘사벽의 수준을 만들죠. 근데 2010, 2009, 2005 이런 진짜 예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2011년부터 매종을 생산했는데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고 좀 많이 파시다 보니까 퀄리티가 예전만큼은 사실 못해요. 진짜 제 생각으로는. 근데 2012 이전 빈티지는 꼭 찾아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2010 진짜 예술. 2009나 그때 서울 퀄리티라면 지브리 안에서 탑3 안에 들 만큼 좋았죠. 90? 네, 90 꼭 드셔요. 강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 드릴 만한 거는 이제 제가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는 아르망 조프아인데, 이 아르망 조프아가 이 집도 굉장히 클래식한 생산자예요. 근데 이제 이 집의 장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착하고 접근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마지 샹베르땡이 플래그십 와인이고 라보생작도 나오는데 2017인데 벌써 마시기 굉장히 좋거든요. 파워도 좀 있으면서 적당한 구조감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산도 좀 맞춰주고. 근데 2017인데도 사실 하들하들하다기보다는 마시기 굉장히 무난한 스타일인 거죠. 샹베르땡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파워. 적절한 파워. 그 다음에 피노의 우아함이 잘 조화된 집이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괜찮은 집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할 생산자가 트라페.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거는 앞에 제가 쭉 나열했던 생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트라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통적인 클래식한 생산자죠. 이 집도 이제 샹베르땡, 라트르시에 굉장히 좋아요. 네. 트라페가 와인이 숙성이 되면 이 집도 상당히 괜찮아요. 20년? 아니 20년까지는 안 가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숙성되면 이 집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상당히 괜찮은 생산자죠. 트라페 하면 구독?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제 필립 아칼레, 보졸레의 전설인 이제 막셀 라페르의 조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필립 아칼레를 설립하기 전에 사실은 프레르록의 양조자였어요. 그래서 프레르록에서 그렇게 뛰어난 와인들을 만들면서 경험을 쌓고 나와서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루쇼 샹베르땡, 그 다음에 뭐 샴, 그 다음에 라보생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좋다니까요. 라보생작 100불짜리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어. 100불도 100불 초반. 그 다음에 뭐 루시오 신앙, 그 다음 샴 같은 경우에도 200불? 100불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2015. 근데 이 집도 초반대가 되게 좋아요. 뭐 열심히 하는 생산자고, 네, 되게 뭐 가성비 좋은 생산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집이 두 개, 이제 올리비에 번스타인하고 히샤생인데, 번스타인은 사실은 이제 히샤생이 이제 그만두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히샤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비에 번스타인의 와인메이커였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2021년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의 포도밭 관리부터 와인메이킹까지 모두 컨트롤 했고, 번스타인만 또 마지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가 이 히샤세갱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맛이에요. 지금도 기대되지만 이제 본인 이름을 달고 와인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죠. 사실 두 와인이 똑같은 메이커가 만든 거라서 가격이 차이가 좀 나고, 그리고 스타일의 차이도 좀 있어요. 왜냐면 번스타인이 좀 더 파워풀하고 좀 더 묵직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하늘하늘하고 부드럽지. 향에서 뉘앙스가 느껴지는 건 사실 똑같아요. 근데 두 개 다 걸출한 와인이죠. 제가 얘가 본스타인 2016을 가져왔고 이건 2018을 가져왔는데 두 와인 다 뭐 같이 비교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추천을 해드릴 게 일본인 와인메이커가 있죠. 또 나카타 코지와 이제 한국인 박자 씨가 운영을 하시는 이제 루드몽도 굉장히 주목할 생산자죠. 2012 빈티지부터 생산을 시작한 도멘 파 코지의 재화라고 해서 이 와인이 또 예술이에요. 부르고뉴 피노누하고 부르고뉴 알리고 때 딱 두 개만 나오는데 아 이거 만약에 블라인드로 드신다? 그러면 웬만한 잘 만드는 집에 빌라지급 이상이라고 할걸요.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도 수입이 되니까 꼭 드셔보세요. 물론 이제 루드몽에서 생산되는 네고시앙 와인들도 꽤 수준급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도멘 와인들은 진짜 꼭 드셔보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브리 샹베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지브리 샹베땡의 전설적인 생산자인 아르망 후소에 대해서 후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후소를 마시면서 한번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라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